프로그램에서 코르키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메타픽 못하면 절대 신다. 뱀픽을 보는데 제가 지금 밥을 먹어가지고 뱀픽 보면서 밥 좀 먹겠습니다. 특이한 하나 생명의 뱀카드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와 아지를 뱀했네. 네 이건 못 준다. 그러면 그 공식 구도로 가나요? 그러면 반대는 코르키로 가나요? 아니면 다른 쪽도 막 뺀 밀리오 코르키? 안정적인 흐름이긴 해요. 그렇죠 이런 에이. 식으로 오. 요새 세주가 약간 좀 올라오는 픽인 것 같아. 다들 막 요네 같은 거 해버리니까 우리 하나 속는 게 국룰이긴 한데 맞아요 참 이게 세주 아니 보고 나면 고르기 좀 비슷해요. 어차피 상대 나머지 한 자리가 아펠리오스 뽑을 턴이 안 나오거든요? 예 네 이래놓고 벤 때리는 와 이쪽이 코르키 좋다. 그렇군요. 정글은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데? 합팀과 근데 나올만한 건 나오긴 해요. 오른도 한 번씩 나오고 어제는 짜크도 나왔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탑탱커가 그렇게 막 좋은 티어가 아니어가지고 우디르도 나오네. 우디르도 있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 지난번에 근데 요네벤이 에 왜냐면 톱요네도 있고 미드요네도 있고 슈퍼솔저 하면 생각나는 자 요네였나 봅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그러면 난 이쪽으로 간다. 그렇죠. 일단 AD를 어느 정도 이것도 세긴 한데 그래도 딴 거보단 나으니까. 노란 선색. 원래 뭐 지금 와 근데 잭슨 요새 진짜 모르겠던데. 레드는 좋다. 근데 잭슨 투원딜이 나오는 거 같아. 투원딜이야. 지금 뭐 첫승 싣고 됐으니까 탑 기준. 까요 하나 생명. 양쪽 다 조합 밸류 자체는 엄청난데 여기서 최대한 선턴 잡아주겠다. 네. 앞라인과 그런 점에서 또 농심 레드. 서로 완전 고밸류긴 하다. 친구에서의 힘은 날이 갈수록 엄청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하나 생명도 딱 봐도 이게 트리스타나 앞에 완전 고밸류인데 서로 까지도 해줘 있고 앞라인도 정말 튼튼해가지고 밥을 거의 다 먹어서 금방 먹고 캠 찔게요. 그래서 조합은 뭐 서로 좀 고밸류 조합인데 그런 부분들 농촌 에드버스가 잘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오예 유체어를 그냥 바로 켰어요. 아우 잘 먹었다. 스틸을 한 1렙 때 저렇게 난리 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유체어 킨 거 대비 뭐 그렇게 맛있게 키진 못했죠. 유체어 빠지는 것도 갱당할 이렇게. 때나 좀 그거지 앞에 밀려 뭐 쪽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갱당하긴 해 유체어 조합상이었습니다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봅니다. 일단 그래도 선 1렙을 잘 찍은 건 강점으로 보였는데 아이고 더블 찍고 밀고 가봐요. 유체어 키고 딜교 저게 좀 약간 그 사기 딜교야. 유치아 키고 앞에 루시안이 뭐야 밀리오 더블 타이밍에 저렇게 하는 거 좀 약간 사기 딜교 엄청 치열하네. 어 지우도 지금 아무튼 밥 잘 먹었다. 계란볶음밥에 너구리 먹었거든요. 아 잘 먹었다. 배부르다. 집밥 해줘가지고 더마 루시안도 아니기 때문에 여차하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체력도 반 정도 소모가 됐고요. 자 뒤쪽에서 속박 한 방 더 때립니다. 실제로 투닥투닥 밀려나는 과정에서 집밥 먹은 거니까 배달시켜 먹은 거 아니니까 네, 이 정도면은 건강한 칼로리죠? 예. 마침 총도 바뀌어서 이거 화염 퍼프 시력 생각하면 루시안 좀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근데 뒤로 저렇게 한번 물렀다가 나오는 것만 해도 상대가 저런 식으로 이제 웨이브 클리어 빡세게 해야 돼가지고 마늘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식으로 뭐 밀면 그냥 받아 먹고 안 밀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나쁘잖아. 일단 바이겐은 나눠 먹었고 개 왔나? 뭐가 있다는 건가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사냐? 와 와무가 또 심리전 빠졌네 그냥 잘했다. 와 잘했는데? 진짜 노련해 진짜 심리전 빨았어. 심지어 렐 입장에서 미드든 바텀이든 이렇게 봤을 때도 주도적인 무드로 스킬을 하나같이 왜 저래? 본다는 게 사실 거의 어렵긴 해요 당장은. 요청 사냥 시작합니다. 든든 체크 준비. 그래도 잭스가 체크 한번 먹진 못하더라도 예. 조금씩이라도 먹어도 이거 자체가 기분 나쁠 게 없어. 하나만 먹어도 기분 좋아요. 두 개 먹으면 기분 완전 좋죠. 더 먹어볼까? 그런 생각 드나요? 이 팀을 더 달릴 그래서 힘이 있고요. 그렇죠. 하나라도 그렇죠. 실패. 하나라도 이규. 끝났습니다. 시원하긴 해요. 두 개만 먹어도 근데 하나 생명이 좋긴 해. 어쨌거나 요청 주도권은 그럼 하나 생명이 있는 거니까. 다시 볼까요? 아예 뒤를 잡은 상태에서 그냥 와 이거는 진짜 심리전 빨았다. 어까지. 네. 뷰스케도 아껴뒀다가 마무리로 잘 썼네요. 저거 떡들 못 맞췄으면은 못 잡는데. 자 든든. 이거 진짜 심리전 빨았어. 세계 지도집을 먼저 간 루시안. 오 클럽 보이스. 잘 찌르네요. 체력이 좋다 보니 용까지 이어갈 확률이 높은 생명이에요. 아, 좀 많이 맞는데요. 저게 심지어 초반에 줄 건 줘야지 뭐 루시안도 애초에 루시안이 아필밀려 상대로 라인전 이득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쉽지가 않아가지고. 뭐 전리 레벨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라. 와. 이게 레드 카 정도 예. 당할 것 같은데요. 물론 레디다 보니까 눈치 보다가 아, 다 그거. 있고. 예. 밀리오랑 와요. 뿌려버릴 수 있습니다 피너뷰요. 그래서 아예 밀어내고 먹어야 되고. 이 정도 해놓고. 예. 달려들지 마라. 그렇죠. 예. 달려들면 녹는다 너도. 그래서 바텀 도움 받아서 확실한 카정 성공 시켰고 이러면 용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와 우드로. 아 근데 잭스 참 모르겠단 말이지. 후원들이라 언제 한번 뭐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게임도 언제였지? 그 잭스랑 우드로 나왔던 게임인데 쿠판도 아직 해야 되었나? 쿠판도 이제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합 무난히 가면 정말 포인트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라인너는 6렙 찍어야 조금이라도 좀 붙고 6렙 찍고 그 루샨이 한번 타이밍 잡아가지고 WR 분들교 한번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많이 후반을 바라봐야 되긴 하거든요. 문제겠지만 괴를 책임진 게 아닙니다. 자 후기 꽂았는데 그 다음 턴은요 체력 관리는 충분히 잘 됐고요. 그나마 정화는 계속 피넛이 뭔가 좀 노리는 건가요? 이제 위치 체크. 그러니까 이게 아, 아 열받아요. 밀어내기만 해도 이득이고 예. 이게 또 적극적으로 가능한 게 트리스타나가 미드 선피시를 계속해서 한 번. 열받아요. 루나미도 라인전 아, 지금 괜찮았는데. 루나미한테 콜이 간단 말이에요. 마치 그 보안관 우드르가 또 출동하고요. 맞죠. 대각선 법칙 지금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고 와 맞지? 아파요 아파요. 의미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좀 다른 데 차이보다 정글 차이가 특히 이렇게 세 타밍 차이도 좀 벌어지고 울게 당하고 있을 탑을 그냥 엄청 쥐어패고 있잖아요. 5충 5충 먹으면 맛있는데 빨리도 잘 되는 아펠 밀리오인다다가 저마루시안이 아니라서 순간 키가 보기도 어렵거든요. 예. 이 판은 그냥 초반 그 주도권 차이를 아니, 이용해서 탑미드에서 딜교를 빡빡하게 가져가고 초반에 빡빡하게 가져가고 해서 그냥 빡세다. 그건 딱 초반 주도권 차이인데 그걸 정글 차이로 잘 굴려가지고 좀 봐야 되는 거는 어차피 초반에 질 거는 좀 예상을 했을 거고 그렇게 뱀픽을 뽑은 거거든요. 어차피 초반에 좀 지겠지. 그거까지는 예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키지 타이밍 뭐 두 번째 용 세 번째 용 타이밍 달라질 건데. 팀원들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해요. 예. 별로 체력이 안 끌어요. 내리 와야 돼요. 내일 앞으로 내리 오고 있어요. 예. 근데 상대 내리 오긴 했는데 체력이 좀 애매한데. 직접 해야 됩니다. 예. 누구 빨리 처리해야 돼요. 네. 최대한 마무리. 아 마무리 되나? 마무리 트리 W 불평궁. 오 힐 좋았다. 오. 이거는 완전 클린 히트. 진짜 완전 완전 클린 히트. 그러면 지금 루나미 제국에 저거 나왔을 때 피에노레는 아직 안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패키지 들고 용 타이밍? 괜찮은데? 이거 용 타이밍도 가져갈 만한데? 지금 믿음 메고 빨리 용 가야죠 이거? 그게 딱 지금입니다. 소위 수발 딱 지금인데 진짜 공개교, 공개교 잘 갈았어요. 웬만큼 갈았어요? 용 빨리 갈아야죠 이거? 저리 맞아주는 느낌이라 항상 네 패키지 끝나기 전에 용 빨리 쳐야 되는데 용도 남았는데 아 요거 잘 써야 되거든 잘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용 쳐도 될 것 같은데 무섭나? 이게 남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교 빠방 빵 빠방 세전이 전멸 어 궁으로 끊긴 했는데 세전멸었어요. 아 근데 자 텔로 이거 잭스는 아직 못 찍어요. 잭스는 아직 못 찍어요. 잭스 집게 아니 지금 우디르가 아니 우디르가 근데 앞에 그리고 잭스 오긴 했는데 이게 이미 전선이 붕괴되긴 했거든요. 아 이게 전투 준비 태세가 안 돼가지고 무기를 무기력하고 그래서 든든히 한 명이라도 앞에서 아이스핑인데 도란이 막 휘젓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우드로가 위쪽 아래쪽 다 맞춰준다. 어? 아니 우드로 그리고 와 내 말씀으로 마지막 펜타킬. 이거는 근데 잭스가 텔 같이 찍어줬으면 좀 달랐을 건데 잭스가 텔을 찍을 만한 상태가 안 돼가지고 깔끔하게 용을 미리 치기에는 부담스러웠나? 용을 미리 쳐도 됐고 용 이게 제일 문제였어. 뭐냐면 이 전투 준비 태세 이쪽은 전투 준비 태세가 지금 끝났는데 잭스가 지금 리콜을 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잭스가 여기서 리콜을 타다 말고 한 웨이브를 더해. 그래서 당연히 우디르가 먼저 집을 가잖아. 이러면 우디르가 먼저 집을 가가지고 우디르가 먼저 태 꼽은 게 끝이야. 이걸로 피드백 끝이야. 이걸로 피드백 끝이야. 왜냐면 여기 본대는 지금 센데 드디어 본대가 센 타이밍이 나온 건데
근데 융 전이면은 서로 못 가게 하든가 아니면은 뭐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본대 사운드 채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주아니가 전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세주아니를 지금 저기서 이게 우드루가 한참 먼저 집트를 찍은 거라 오히려 여기에 다 쓰고 났는데 도란이 뒤통수에 떨어지니까 그렇죠. 도란 낙하 시작. 상대편 쓰는 거 다 썼다. 너네 딜 안 나오잖아. 예. 우디로 어떻게 할 건데? 야, 우디로 혼자 다 잡았네 진짜. 뭐 딜탱드? 약간 탱커 계열이 오히려 더 강한 타이밍이고. 아 예. 그리고 든든 늦게 왔는데 뭐 드디어 막기 바쁘고요. 뭔가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쫓아가요. 예. 자, 뭐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 아래 또 싹 다 정리되는 거예요. 우디로 진짜 싫어하냐? 어,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나 탑이야. 예. 아니 살려를 살려고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죽이고 죽는 아이고. 걸 선택했습니다. 도라는요. 와. 아이고. 와. 아이고. 아이고. 탑은요. 박스다 박스. 아펠이라도 아펠이라도 예. 아펠? 아이고 다때 이 정도가 답니다. 우디르가 요즘 더 나왔고 지금 타이밍에 저렇게 투코어 들고 있으며 아, 이거 못 이겨. 비쌉니다 박사. 네. 진짜 절대 안 돼요. 아 그 정도예요? 여기서 이겨. 하지만 점화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는 어렵고요. 예. 어 레지. 한번 더. 레지님 좋긴 했는데. 아 불꽃킹 너무 좋았다. 들어가네 저기 안 들어가네 점프. 그러면 이제 트리스타라가 트리스타라가 와. 네. 타이밍 반격 타이밍. 오와 그래도 밀리오 세이브가. 아다는 그럴싸했는데 킬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전력 풀어버립니다. 중간 중간 아군의 세이브 그리고 밀리오의 존재 때문에. 뭔가 잡힐 게 잘 안 잡히는 느낌이고 하나 생면 또 우울충이라서 속도가 빠르거든. 와 근데 우드루 진짜 아니, 어떻게 막냐? 이거 뭐 코르키 템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너무 못 막을 것 같은데? 바텀 싸울게. 어우 깔끔. 아 근데 용한타 한 번으로 게임이 갔네 진짜. 아 지금 연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뭐 버티고 시간을 볼... 어, 또 약간 아 또 우드루야 젠장 또 우드루야 헤일 헤일 어 헤일 와 이거 강심장이다 이걸 헤일을 아꼈네 맞죠 개 강심장이다 클린즈 빠지긴 했지만 헤일을 아꼈다는 건 이거 지금 헤일 누르면 우리 한타 못한다 이거 무조건 패키지 들고 용 타이밍 한번 싸워보자 이런 판단인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보자마자 그냥 헤일 눌렀을 건데 헤일 아꼈다는 건 싸움을 보겠다는 소리여서 반드시 용싸움 하겠다. 코르키 그래도 투코 나오긴 했거든요. 계속 먼저 밀고 가운데도 계속 용싸움 안 될 것 같아도 해야 돼. 지금 용싸움 안 하면 더 밀려. 은근 템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우드로 차이 빼면은 본대 힘 싸움은 안 밀리긴 하겠는데. 코르키가 지금 집에 가. 이런 데서 정말 아 또 우드루야 또 아까 클린즈 빠졌거든요 이번엔 헤이 눌러야 되지 않을까요? 오우 야 어 네,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맵을 다 뛰어다니는 저 우드루의 압박감이 어제 뭐 속보로 다니기 때문에 금방 이동합니다 두 개의 심장이야 우드루 반은 뜯어야죠 반은 그렇죠 우드루의 최대 강도 날 먹이긴 해 우드루 날로 먹은 게 제일 맛있어 먹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실제로 여유가 좀 있어서 마방도 많이 둘렀어요 아 근데 무시한도 약한 건 아닌데 마법방울이고 충분히 보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제카를 한번 잡아보자 어이구 밀려놨다 그래도 가야 돼요 네 발로라도 네 어깨를 오 풀뺐어요 코르키 그래서 압박 자체 좀 했고요 막을 수 있으면 예 요걸 그래야 위쪽에서 전멸 뺀 게 더 가치가 있어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클린즈 잘 아꼈고 파워는 깨졌고 파워는 깨졌지만 반격이 도란 옆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크게 메이킹이 안 되는 셈인데 크리스탈라 전멸 없네 그러면 둘이 둘이 노플 아이고 점프 그래도 네 발로 날아가면서 둘 떠보면 잡겠는데? 둘 떠봐요 아! 뭐 어쨌든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 은근 게임이 근데 진짜 못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대에서 뭔가 미리 만들어내면 안녕하세요 트리스타입니다 어? 근데 어떻게 산게 엄청 잘했는데? 산게 엄청 잘하긴 했는데? 둘밖에 안 죽어 이게? 완전히 아 옆에 있는데요? 바론 눈 옆에 있는데 안돼 우드루다 으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상징하는 것 같은 파괴전 탑이에요 그 용을 아래쪽으로 아니 그리고 또 아 헛궁에 두 개의 심장 도지성
어디까지 막나요? 압박, 압박. 사실 뭐 두 개의 심장이란 표현도 있지만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네 개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대세가 바뀌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두 개 갖고 안 되나 봐. 네 개를 도지성의 도드베드. 밀어요. 다시 볼까요? 나 루시안! 이건 오 아닌데. 요거는 거리 조절 좀 잘못했어. 저게 그 아펠리오스가 절단 거밀 때는 저렇게 밀리오 실드 받으면서 그냥 앞으로 미, 뭐 다른 거밀 때도 저렇게 앞으로 밀긴 하지만 절단 거밀 때가 가장 저렇게 많이 하는데 루시안이 2평이 센 거지 그 다음 딜이 센 건 절대 아니어가지고 아래쪽이 그냥 있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든든. 근데 긁어봐라. 패키지? 이번에야말로 패키지? 그래도 다시 한번 슈발! 아펠 트리 높은데? 해야죠. 이번엔! 이거 주면 바다 영혼이거든요? 이거 4영이거든요. 우디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세조 어떻게 잡으라고요? 슈발 어떻게... 각을... 슈발을 어떤 식으로 그래? 인근 나름? 우디르를 한번... 아 참... 우디르가 그냥 진짜 전점대 아, 이게 뭐... 트리 코르키. 코르키. 그리고 아 여기 있다. 제목이어가지고... 아 이미 전설 이탈인데요? 그쵸 빠져버리면 되고 어쨌든가 와요. 크레이지 메이어 온다 오드로! 온다 오드로! 타워드 근처에 없습니다. 구하라 이거 순간 먹으면 안 되지. 아 세조 온다 QR! 아 오드로! 저게 곰곰 미친 곰 어떻게 하죠 곰? 제 태세를 또 여러 가지 잘 쓰면 아 이미 진영이 무너졌어요. 그냥 세주 우디를 막 앞서. 아 이제 잭스는 유가 안 때리고 있는. 잭스는 진짜 쉽지 않다. 캐릭터가 곰이랑 메시지랑 막 달려들면. 터져요. 다음은 와 우드로 온다. 우드로. 어디까지? 비드려. 아이고. 그래서 구원 한번. 아 솔직히 어우 아니 체력이 싸움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워낙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네 쌍둥이 없어졌어. 아 잭스 지금 좀 쉽지 않아. 우디르가 맨 앞에 뭐 어떻게 있는데, 걸긴 했는데 우드로가 우디르가 뒤에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아펠도 안 죽고 네. 아펠도 피해 다 내고 얘 좀 떼줘라. 얘 좀 얘 좀 떼라. 아 좀 야게 죽여보자. 얘 좀 떼줘. 우물 앞에서 우물 거북이, 아니, 우물 거북이. 밟고 우물 밟고 거북이 거북이 아, 왜 이래. 때려 때려 띄우고 때려요! 때리는 거 맞아요 이거 진짜? 아, 체력이 안 빠집니다! 아 진짜요? 이거 때리는 거 맞았군요! 지지! 지지! 아우 체급체로 그냥 지그시 눌렀죠. 아 그 용싸움이 너무 컸다. 거기 텔 차이 나가지고 우디르가 게임 캐리 해버려가지고. 아 잭스는 진짜 모르겠어요. 잭스? 잭스 약간 진짜 나올 때마다 좀 애매한데 우드르한테는 일단 누가 봐도 그냥 잭스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잭스가 선픽이었어? 아 잭스 진짜 모르겠어. 히어즈는 누구일지 확인해 보시죠. 히어즈는. 야 아, 도란 선수였습니다. 우디르로 활약을 했죠. 잘 됐다 보니까 포킹이면 포킹 뭐 이런 거 다 걱정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투표 결과 살펴보니까 탑이 10표, 바텀이 2표 이렇게. 아 이게 루시안을 주자니 그렇고 빼짜니 근데 방금 같은 거 넘어갔을 때 막 요네 아칼리 뭐 그웬 빌드업이 편해지니까 네. 동시에 의식을 한 거 같고요. 정글 3벤 그래서 그 매치업 다시 한번 가나요 그럼? 네, 이런 흐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근데 이거 그냥 루시안을 하고 싶으면 아 그러니까 그 자리 그냥 아펠이나 밀리오 아펠 네, 아펠벤이지 정확히는 아펠벤 하나 하고 하지 아니면은 이 구도를 하고 싶었나? 루나 미드 아펠 밀리오? 그거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뭘 바꿔볼지가 궁금한데 이렇게 가면 일단 세즈도 벤에 나서 아펠 안 할리오 아펠 힘도 좀 떨어졌으니까요. 바이퍼 아펠 승률 본 거 아니면 나가라 진짜. 아 이게 참 레드 진영에서 후픽으로 뽑는 탈리아 같은 게 땡길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AP 비중이 럼블 높아지면 이제 미드가 트리스타나 가게 탑도 열릴 수 있는데 어제 LEC에서도 쫙 탑 쫙 나왔거든요. 근데 우디르 할 것 같았어. 저게 우드루는 진짜 그 럼블 상대로 3렙에 한번 되게 죽을 만 하던데 3, 4렙에 한번 스탠면에서 봤을 때는 갱에 죽든 솔킬을 따이든 인류도 괜찮은 후반 바비 어? 제라스 대사가 뭐였지? 내가 너의 내가 너의 공포인가? 어? 아닌데? 아 난 해방될 것이다.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난 해방될 것이다. 그래도 오리아나가 또 라인전은 센 편이잖아요. 제라스가 또 스토리가 재밌거든요. 선수가 무너지지 않게 잘 보좌하면서 게임 풀어나가야 되는 농신 레드포스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농신과 하나 생명에 은근 재밌어.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그 롤 스토리 보면은 은근 재밌어. 희망편은? 1렙부터 우디르가 한번 기회 봐서 예 적극적으로
요 정도 네, 들어갔거든요. 예. 같이 시작하면 불편하니까 좀 변수를 네. 더 보는데. 와, 이거 레이 맛있는데. 레이 박탑 싸움을 이기겠다. 아, 아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찌르면서 그냥 또. 네. 들어왔다 나간 거 맞습니까 이거? 아, 이게 터덜터덜 나가는데. 네. 너무 마음 아픈데요. 터덜터덜 뽑죠. 레리 이것도 심리전 잘했지 뭐. 저게 레리 칼부 뒤쪽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다가 뽑기가 켰으니까 나온 거라서. 바텀 쪽도 이번에는 점화를 들 만한 매치업이었는데 잘못 들었다 왜 이렇게 맞아요. 아우 따가워. 좀 흠씬 맞은 느낌인데 네. 일단 꽃비도 바로 다시 날리거든요. 그냥 그러네요. 근데 이게 서로 그래서 예, 그렇지. 피넛이 뭘 넣진 않습니다만 더블 한번 써놓고 테테 바꾸고 피넛. 근데 이게 또 양념 맞히다 잘못. 예. 갑자기 또 강타 강타 싸움 다음에 또 불편해요. 예. 이거 보였는데 못 봤나 보다. 알죠 이거? 그러니까 레리 당장. 어우. 정말 발랐습니다만. 근데 서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그래도 대포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스마 돌면 잘 돌아요 이제. 어. 뽀삐만 우통을 들었나 보죠? 아닌가? 레일도 우통이었는데 레리 스마가 안 돌았나? 아닌데? 둘 다 같이 돌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뽀삐가 맛있게 먹고 갔어요? 쉽지 않았고요 제카를 통해서요. 자 콜미가 압박을 좀 했었습니다. 뽀삐가 뭐 스마스 이겼나 보죠? 손에... 그리고 그 나름 지금 어느 정도 경기력 차이가 나는 팀을 잡기 위해서 누가든 앞장서야 되거든요. 폭탄도 발랐고요. 라인 밀어넣어야 되니까 자신 있게 뛰었어요. 이 다음부터가 문제겠네요. 럼블이 밀고 합류하는 타이밍이라 블루 쪽 싸움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자 실드 체크 잘 넘어.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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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 그래도 뭐, 아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한 방도. 어 여기도 아파요. 6레벨 전에 딜교환이 엄청 타이트해요. 예. 우드로도 오긴 했는데 우드로가 세긴 센데 점화 없어서 점화 없는 럼블이라 밀어내볼 만하긴 한데 근데 못 밀어내서 트리가 또 무빙 한번 또 해주고 화력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입으로만 확인하고 뽑아야 돼요. 쫓겨난다. 강토로 쫓겨나 쫓겨나. 엄청 타이트해서 유충 치겠는데. 레리 미드 들겨도 잘해놨고 쌍버프 레리다 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위쪽 유충도 맛있죠. 먹기가 어려워요. 녹슨. 예. 예. 하나라도 주세요 형. 그냥은 못 주겠다. 예. 하나라도 잡고 있으니까. 하나 먹자. 아야. 어. 깜짝 놀라가지고 실수했긴 했는데. 어 두 개 먹었다. 맛있는데? 예. 어? 우드루가? 우드루가? 현대 쫓아가서. 아 불딜 불딜 불딜. 아. 아 이거는 우드루가 반드시 잡는 거였는데 당황해가지고 스킬이 좀 꼬여서 아 아쉽다. 이전을 워낙에 잘했던 한의 생명이라 좀 편하고요. 예. 우리가 충격파 딜교 한 번. 오는 것도 레이 가까이 있습니다. 밀어내고 밀어내고 레이 전멸 있어요. 예. 전멸 있으면 그냥 콜드가 생각 눈에 풀이 있는데. 아하. 결국 스파이크 토스가 됐고요. 예. 아 게임이 또 가버렸네. 약간 꼬여가지고 실비가 바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아우 아쉽다. 아마 잡은 듯. 아씨. 노플 노플. 아. 자 저맛을 탑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도란 선수 열 관리 센스가 굉장히 좋았고. 네. 아 여기라도 선수가 안 났으면 다행이었는데. 여기는 토스가 했는데. 그렇죠, 저 킬만 빠질만도 했는데. 그래서 역으로 킬각을 보다가 죽은 거라. 사격이 좀 더 힘이 더 크죠. 자 이게 한화 생명. 어떡하냐? 어떻게? 어떡할까? 2대 0에 뭐 돈 차이도 천 이상 나고 이제 오브젝트 아이고 또 왔어요. 아 또 이름 일기. 또 밀어버리고 남이가 오긴 했는데 남이가 와서 뽀삐랑 남이랑 둘 다 와서 같이 친구들이 다 오면 와 스나로 눈에 찍긴 했는데 여진 키고 와 그래도 이거는 잘 잡았는데 남이가 먼저 와가지고 남이 러밍 봐봐 바르고 오우 하나 더 가능하면 튕기기. 어우야. 아, 이것도 잘못 튕겨지면 경기 같은 건 좀 소모가 됐고요. 네, 이쪽은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은근 나름. 자, 그래도 일단 자 테일러 빨리 뭐 신발 신고. 여전히 쉽진 않지만 자, 은근 나름. 요게 문제거든요. 시안이 있는데 농심 기준 아 빼야 되는 건가요? 상대 공이 많이 빠졌으니까 예. 왼손이 탑니다. 그래도 인원수는 맞춰서 우리 하나 그렇죠. 포피 루시안 남이 공이 다 없긴 해요. 넘어갔거든요.
궁이 다 없어가지고 괜히 걸리면 네. 월광포와 중력포에 아, 괜히 걸리면 투도 날리기도 어렵고 아쉬운 거죠. 예. 움직임 자체가 아쉬워서 그래. 예. 그럼 포기했습니다. 거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아쉬우신 있겠죠. 렐이 강타 싸움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렐 안 롤 안에서 잘 몰라요. 렐 이큐스마가 그 렐 큐랑이의 몬스터 추가 피해가 있어가지고 아 6렙 기준이면은 우디르가 이겼다면 상황이 지금 기준이면 이큐가 한 500 용에다가 한 500쯤 들어갈려나? 예. 뭐 그쯤 들어가요. 지금 나왔으니까 크리 우디르가 이큐를 예측하고 상대방이 예. 강타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옛날부터 있던 말이긴 해. 진 사타 누누 큐 뭐 이런 거 상대가 맞춰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들 하기는 해. 1대1로 용 스마 싸움만 보면은 하기가 쉽거든. 왜냐면 렐 모션이 짧은 게 아니어서 렐이 이거잖아. 내가 짧은 게 아니어가지고 1대1로 보면 그거 하기 되게 쉬워. 다 할 수 있어 누구든. 근데 문제는 스마 싸움이 1대1이 아니야. 내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오는 것들의 시선을 못 써서 요거 잡은 거 큰데? 와! 와! 이거 센스플레이 지렸다! 와 이거는 예측 진짜 지렸는데? 근데 원래 루나미가 전판도 그랬지만 딱 이때부터 밀기는 해. 6렙 때 한번 밀고 지금 이제 탑 나오면 한번 밀고 원래 이게 맞기는 해. 그래서 전판에 딱 이 타이밍에 넘어진 게 크리티컬 했다고 하는 이유도 원래 이 타이밍부터 이기는데 이 타이밍에 한타를 졌으면 게임 진 거지.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아 일단 양념 바르기 그리고 WR 아이템도 잘 나왔던 타이밍이라 그리고 전판이랑 달랐던 건 이그나이트 들고 네, 게임한 것도 양념을 그때 바르다 보니까 진짜 잘 발라서 네, 이거 그냥 먹죠. 네, 예 네. 서빙하세요. 이거 손님상 나가세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실비가 아예 뒤로 와 이거 진짜 쩔었다. 나 쭉 가는 중, 쭉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노펠, 얘 노펠? 앞에 노펠? 와우 보셨는데? 쩔었다 쩔었어 리스펙트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렐은 신발 사면 본인이 신는 건가요? 말이 신는 건가요? 아무래도 말이 신는 게 정설이긴 하지. 왜냐면 렐 이제 그 내리면은 또 이속증 이속이 떨어지니까 말이 신는 게 정설이긴 해. 아니 아니 뒤꿈치만 신는 거 아닐까? 후련인 거지 말이. 뒷발만 이제 씻는 거예요. 뒤로 돌았어요, 폼비. 네. 그리고 와드도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 많은 거죠. 운다. 이거 전면 없는 앞에거든요. 저 앞에 전면 없어요. 네, 앞에. 근데 이거 커버가 너무 좋긴 했는데. 와, 물방울 좋았고. 서로 다 와요. 오리아 나와. 트리. 와, 루시안. 와, 잡기는 할 건데. 잠만. 잠만. 어우. 와, 이거 너무 좋았는데 이것도. 아 물론 여기서 뭐 여기는 뭐 어쩔 수 한 번씩 이런 분탕충 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보면 안 돼요. 예. 아 거의 어? 근데 이게 딜이 되나? 같이 오면? 아 그리고 포탑에 너무 많이 맞아서 예. 정원벽 있습니까? 정원벽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아 예. 반발의 차이긴 했죠. 궁 있었으면 타워 한 대 더 맞으면 못을 몰랐으면 안 돼. 아무튼 말은 후륜 구동이라서 이제 말 두 짝 이제 신발 신고. 위 아래로 나눠먹기를 선택한 그 서로 간의 설계 장면은 명장면이기 그리고 무서우면 롱글도 뭐 이퀄 쓰고 도망가든가 해야겠죠 눈치보다가. 오리아나가 딜템이 좋긴 한데 마관신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리아나 항상 거의 큐감신이었는데 마관신의 인장도 들고 있어서 깹니다. 좀 봐야겠네요. 아까도 그런 손해 속에서 그래도 제카가 잘 크긴 했었으니까 그렇죠. 예. 와우 오우 트리가 잘 크긴 잘 큰다 빠르긴 하거든요. 예. 금방 타워는 날리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와 여기서 드리블이 뽀삐가 오는 중이었거든요. 실비 서로 교차해서 불었어요. 예. 그래서 원딜들이 서로 물리는 와중에 여기서 마지막 물방울도 살짝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위로 가다가 드리블하고 저 트리 보고 아래로 킬 타워도 좋았고 그나마 저 잡긴 했는데 좋았죠. 자, 그동안의 제카 외에는 자 모두 자 전멸합니다. 여기서 전력을 풀고요. 네. 우산이 템이 좀 빨리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목표도 심판이 선전이 위로 돌아서 가야겠죠. 돌아서 대전해요. 오. 네 그러면 여기서 해야죠. 아침대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왕우도 내가 알기로 면허가 없나? 왕우 운전 안 하지 않나? 이게 각을 크게 돌아야 되는데 좁게 돌면은 이게 어려워요. 각을 크게 돌아야 이게 되는 거지. 장롱 면허이신 걸로 안다고? 왕우 택시 타고 다녔던 건 그런 기억이 나네. 루시안의 파워가 전판이랑 달라요. 전령 근데 아, 네. 요새 드는 생각은 저거 뭐 없어졌죠. 굳이 타야 되나 약간 싶기도 하고. 어라?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보는데. 실제로 막 하거나 보거나 아,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보는데. 그렇죠. 예. 꽤 심각한 타격이. 전령 타고 박으면은 그 유충 떨어지고 그 전령 운전자한테 실리는 상태만 한번 태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데미지가 더 세? 데미지 더 센 건 왜 이렇게 모르겠지? 유충 떨어지는 거 말고 데미지도 더 센가? 어이구. 아니 건별도 빠졌거든요. 데미지가 한 500 더 센가? 루시안이 세가지고 이 게임은 루시안이 집도할 만한데? 그렇죠. 뭐 우디르 입장에서는 뭐 용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긴 한데. 와, 과감한 거 봐라. 난이 팔자. 뿌피니까. 루시안이 때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럼요. 이제 용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5대 5. 크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 생명은. 네. 큰 곳으로 빠르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퀄라이저 각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아 그렇겠죠. 우리 하나 넘블이 살짝 뒤쪽 레리 돕니다. 돌면서, 이거 와 이거는 크다. 일단 돌아온 위험해요. 다시 그 앞에 하나 날리긴 했는데. 크리스타나 날아가. 그 다음에 안에. 이러면 들어갈 레르. 안에 렐. 오 렐 렐 렐 렐 렐 렐 렐. 와. 를 잘 잡았는데? 이 오리아나가 전혀 있는 거를 바탕으로 이거 기 역할 한 건가요? 예. 오리아나의 후보 연기? 아니 그렇게 봐도 되겠는데? 왜냐면 이게 그 오리아나가 짝살 맞아가지고 중력도 맞고 이퀄 맞고 피가 다 갈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오리아나의 바보 연기. 야 조냐 믿고 말씀드린 대로 갑니다. 그냥 다 이길 때 2대0이었어요 여기서 봐봐. 사실 말 안 되거든. 저 짝살 맞고 이퀄에 저렇게 피 갈리는 게 여기서 짝살을 여기서 먼저 연계 플레이로 농심레드 포스한테 좀 타격을 세게 주면서 레리 같이 진입하고 뭐 이런 거 각을 봤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게 오리아나에게 루시안이 세. 루시안이 세. 루시안이 세긴 세. 실비는 계속 뭔가 만들어가고 있고 다시 보죠. 1대1이네. 하지만 남이 이거면서 싸워보자. 네, 지우한테 남이 스킬 딱 받으면서 한 발이 남았다. 와, 근데 돈총 2,600. 탱라인이 부실한 게 아니라서 트리스타나가 저걸 뭐 한 방에 막 다 녹이거나 이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차피 트리가 게임 캐리할 수 있으려나? 빡세 보이긴 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냥 과감하게 던져 대면서 상대편을 압박하고 있는 농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거는 크다. 이쪽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저거 먹는 건 진짜 맛있다. 트리스타나가 대활약을 하려면 그래도 결국 이건 맛있어. 요새 저 레드랑 블루? 블루도 뭐 먹으면 좋긴 한데 레드 밸류가 진짜 올라가지고 레드가 글로벌로 바뀌어서 이제 포킹이나 뭐 한타 같은데 엄청 도움이 많이 돼서 레드 먹으면 진짜 기분 엄청 좋긴 해. 웬만하면 이길 것 같아요. 와 루시안 템이 3코어. 그 말씀이 별로 어려운 아니 용사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제 제카는 탑 쪽에 있습니다. 테일은 있고요. 사실 농실 레드 버스도 먼저 칠 필요는 없거든요. 운영을 좀 하면서 천천히 가는 게 맞아 네. 보이고요. 농심 레드 포스는 루시안 남이 이용해가지고 미드나 어디 딴데 있는 거 하나씩 툭툭 이런 거 툭툭 이런 거 툭 이런 거 툭. 백점프. 와 지우 지금. 그럼 용 치겠지? 켈로 합류하고. 여기 어떻게 할 건가요? 줄 건가요? 지우가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하나. 그냥 날리고. 일단 레리 먹었어요. 벽궁도 안 됐고. 우리 하나 궁도 애매하고. 여기서 판단이 엄청 빨랐네요 속도가. 그러게요. 이 정도면 하나 생명도 괜찮은데? 맞은 김에 즉각 순간 이동 합류할 거라고 이제 생각 계산하고 먼저 드리고 머스트 한 거. 예. 그리고
큰 희생 없이 빠졌습니다. 뭐 내줄 거 내줄 수 용이랑 미디차 아, 정도 교환했으면 한우 3명도 기분이 좋죠. 이것저것 다 먹는 거 했습니다만 한우 3명의 빠른 판단. 자 중후반도 연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깨고 싶어. 럼블에 붙여놨거든요. 왜 이렇게 불안하냐? W. 모아서 하나 진짜 뛰어. 이퀄라이저. 잘 빠지긴 했는데 바텀 무드로 우리가 너무 쾌적한 거 같냐? 잘 흘리면 바텀이 차 비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도라지 전면까지 쓰면서 뭔가 필살기 누려봤습니다. 지우의 전면 조냐라 그런 거 진짜? 아 예. 이제 좀 딜이 나올라나 무덤꽃 나와서. 충분히 막아줬고 지금 상대편의 흐름을 원래 저 조냐 자리가 데스캡 자리긴 한데 뭐 풍세도 뭐 이런 자리긴 한데 주문력이 조냐가 나쁘진 않은데 저 딜이 왜 이렇게 약하냐? 한 생명 쪽에 손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투자한 게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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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딜이 여긴 왜 이렇게 세냐? 어 레전드 나미가 죽었다. 피터가 없다. 피터가 인플리어? 없다. 피터 죽고. 네, 크로스가 잡힌 상황에서 지휘의 전력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예. 그러면 나미 없는 루시아는 진짜 이거 공 잘 돌려야겠는데 뽀삐. 여기서 한번 결단을 내리니까 무기도 그 무기. 아까 소모값이 많았던 게 아니니까요. 예. 네, 여전히 이니시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뽀삐 공 잘 돌려야겠는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체력 만. 싸움이 내리기 위해서 결국은 덮여 줘야 되는 거죠. 아, 잘 때렸다. 시비가 날려야 돼. 아, 이거 안 맞긴 했는데. 네, 날리긴 했는데. 이동이긴 합니다. 진입이 어려워요. 그 남이 빨리. 근데 레인 금방 와요. 다시 와서. 네. 아, 농심.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타가. 뽀뽀뽀삐. 뽀뽀가 먹었어요. 어, 셸비. 셸비가 먹어요. 어? 전 세계적으로 아니 이게 먹을 각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이거 한 방에 뒤집게. 이거 줘야죠 이거는. 바론이. 바론이. 아니 아니 실제로 바론 먹혔으면 역전 당할 뻔했어요. 그니까 바론 먹혔으면 이거 그대로 역전이었어 게임. 아 어떻게 먹었냐? 여기서 그냥 잘렸죠. 평평평궁 나보리. 와, 여기서 지유가 있는데도 평평궁평. 와 평평궁평. 이게 뭐 그냥 죽네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여기도 제카 잘 때렸고. 둘이 되면서 지연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이퀄 안 밟힌 게 또 의미가 있긴 했다. 이퀄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퀄이 안 밟혀서. 타이밍에 충격파를 진짜 제대로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틈이 생기는 거죠. 충격파 넣고 격풍 받고. 그러다 보니 내려갑니다. 바로 체력이 내려가요. 아, 평타수만 한 건데 레일도 평타가 30 들어가가지고. 하지만 이번에 상황이 급박해가지고 레일도 압박하면은 먹어보려고 한 건데. 와 이거 거의 빌러들의 일종의 한 4코 이상. 길게 가면 그래도 본인들도 할만하다. 하지만 조냐 들고 있는 오리아나랑 감팀 못했어요. 미드? 어 깜짝이야. 와 미드 킬란 줄 알았네. 루시안을 아필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제카가 눈치 보다가 일종의 크랙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건데 뭐 대응 좋았고 그렇습니다. 예. 야 콜님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세트는요. 하트 목재기. 여기까지 뛰차. 여기서. 아 뽀삐가 커버. 잘 막았어요. 막아주기. 예. 그리고 오히려 역공합니다. 역공. 와 뽀삐 커버가. 시비의 폼이 진짜 미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가족분들 오늘 매운 걸 한번 보여줘. 이런 취업을 뽀삐 커버가. 와 뽀삐가 잘해 이번 판. 장갑차가 뚫렸어요. 진짜 오랜만에 실비에 매운맛. 장갑차 뚜껑 열렸죠. 다 잡았는데 게임. 그렇습니다. 거의 수동 꺼지기. 이퀄 애매하고요. 헤일로 밀어넣고 타워 하나 가면서 포탑 뺄까? 워낙 빨리 깨니까. 지우. 와 앞에도 만화 다 썼어. 근데 와 아펠리오스가 만화 다 쓴 거 처음 봐. 이미 뭐 거의 뭐 다 날린 셈이라서. 네.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죠. 만골드 클럽에 가입했는데요 이건요. 뒤집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하고 집 갔다고 와도 그냥 끝날 것 같죠? 와 그래서 한번 붙잡아야 뒤를 잡아. 아는데 아는데 어디로 으아. 그러면 다시 가나 미드? 트리 죽었으니까? 그냥 집 갔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놔도 잘 안 된다.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또 그대로 캐치가 되면서 본인의 어렵다 게임이. 용도 넘어갈 테고요. 이게 루시안이 잘 큰 이상 저 2-1로 대치가 안 돼가지고 뽀삐도 있고 레디 이니시를 걸어야 되는데 뽀삐가 계속 커버를 하니까 반응해주잖아.
아, 레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진짜 네. 중요해. 저거 반응 못하면 게임 날아가는 거라. 해결한 것도 실비였고 유리해지고 나니까 뽀삐의 강점이 지금 엄청 예. 드러나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때 뭐 스틸 뭐 여러 가지 중요하고. 아이고. 여기도 그냥 운전석에서 내려갈 뻔했고. 예. 그쵸, 하차할 뻔했습니다. 아, 이거 골드 5,500 그죠? 오, 이제 우리 하나 너무 아파요, 이제. 우리 하나 너무 아파. 우리로 궁궁. 그러면 상업대기 분위기 우리 하나 데스키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 너무 아파. 안 버텨줘 우리 하나 팀. 아 진짜 동부 팀들이 하나 생명 넥서스 구경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 구원. 거의 2대0으로 끝냈던 하나 생명입니다. 예. 동부 팀 하나 생명 거의 끓였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뽀삐 예. 궁 돌리면서 예. 입에 거의 갖다 대기 직전인데. 캔슬. 예. 됩니다. 편히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루시안이 그냥 대쉬로 밀면 되죠 이거. 으아! 파이퍼. 월공포 피해주고. 궁을 범무에다 승격 없었습니다. 거기에 백. 하나 생명이 역전하려면 여기서 성과에 내고 역바로 내 먹어야 됩니다. 예. 으아! 체력이 없어요. 때릴 파이퍼 체력이 없어요. 콜미 체력이 좀 적긴 한데. 왔다 갔다 하면서 오리아나 체력 떨어진 것도 이용 못하나요? 거기 한 명 날리고. 그냥 날려버리고? 헤이 의미 없는 헤일 우리 하나 체력 근데 차긴 차요. 웨이브가 계속 옵니다. 집태 미니언이 6개 와요. 그래서 계속 위기예요. 우리 하나도 집에 뽀삐공 할레이브만 계속 또 돌리고 돌려 날려 무덤고 피 채워주고요. 자 농심 GG 농심이? 농심 그리고 뭐 치유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백업해주는 선수도 있습니다. 데이트상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농심이 와 근데 농심도 한번 이게 경기력은 1주차가 좋았어서 농심도 한번 어떻게 잘 되면은 주창 찌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2주차 3주차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아 농심 쉽지 않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일단 1세트 일단 그러니까 하나생명 세트 쓴 딴 게 어디야. 그리고 다음 판도 당연히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이오지는 아 실비 선수네요. 나 팀이 바뀌면서 어떤 뭐 형태라서 세줄 픽을 하는 거는 이제 요네 아트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할 수도 있다. 코르키? 이거 제르키 기회 한번 더 오나? 다 만만히 봅니다. 맞은 상대로 쓸 수 있는 픽이 한 다섯 개 이상. 칼리? 어려울 수 있는 라인전의 바텀에서라도 뭔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농심 레드포스도 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아지르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 아지르의 불안 요소도 있긴 하지만 제르키의 불안 요소도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레나타는 같이 주면 안 되니까 밀리오보다는 이니시건은 픽 쪽으로 가야 되긴 하지. 낙한 좋은데. 와 이거 서프터 할 거 되게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긴 하다. 네. 진짜 애매한데? 할 게 없는데? 굉장히 좋은 카드. 뭘 해도 그 맛있진 않아. 진짜 뭘 해도 맛있지가 않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등등 뭐 렐도 맛있진 않아. 렐 앞라인에 같이 좀 서주겠다. 예. 막아주겠다. 이게 뽀삐의 라칸이라 렐도 맛있진 않은데 그냥 하는 거야. 할 게 없어. 자체 퍼포먼스는 괜찮... 요즘 약간 선수들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는 요네 해야 된다. 하자. 아 근데 이거 제르키도 중요해요. 제르키가 네. 조금 라인전을 잘 풀어. 제르키가 이게 너무 큰 면수여서 마무리까지 성 승리로 경기 보겠습니다. 양 팀 다 화이팅이고요. 농심이 이기면 좀 더 리그가 혼란해지고 좀 재밌긴 하겠죠. 근데 뭐 하나생명도 파이팅, 농심도 파이팅. 밀려 나가기 시작하면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요네 템사고 복귀했습니다. 막 아까 위아래 레디도 이런 것도 위치 기가 막히죠. 그 전에 실비가 위쪽 대기 중. 네 여차 앞대시 썼어요. 어차피 쉬어 강철의 바람 네. 안 막히겠는데? 잡아놓고 돌아내! 이스케 돌아오긴 했는데 이를 안 썼어야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우 그래도 돌아가면서 네. 체력 관리 안 되는 것도 좀 아프긴 해. 뭐 더 이렇게 액션을 하긴 어려웠고 도란도 그냥 전멸 안 쓰고 버텼죠. 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오브젝트 서로 나눠갖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룡은 벌써 한우생. 한번 그래서 리콜. 어차피 탑라인은 당겨지는 상황이었고 뽀삐 턴을 뺀 거니까 도란이 제 역할 잘해줬습니다. 뭐라도 한번 소모시키고 싶었겠습니다만. 땡겨서 궁대교.
이건 그냥 중대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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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잘 됐다. 급하게 막 이렇게 뛰어온 느낌도 있고 아니면 뭐 둘 간의 호흡에 맞춘 느낌이었나 싶기도 한데 아, 네. 이게 결과적으로 실비가 좀 말렸는데요. 아, 그니까 먹던 거 결과적으로 좀 말렸는데. 싸움 났다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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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미 형 갔다 이거 큐플 아. 아 이거 근데 쿠미 형 너무 아쉬운 게 이거 저번 경기도 딱 그 언제 경기였지? 그 리콜 안 한 거 오리아나로 르블랑 상대로 리콜 안 한 거 D플러스 기아 경기였나 보다. 그 경기도 그때 그걸로 이제 게임 날라간 건데 아 이것도 좀 많이 아쉽긴 하네. 이게 지금 흐름이 엄청 좋았는데 탑킹하고 벽각이 약간 이것도 간발의 차이인데 그러니까요 간발에 차니까 괜찮다가 아니거든요. 괜히 미드에서 뭐 했다가 그렇죠. 유충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렐도 그냥 와 가지고 킬 먹고 나가고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런 게 다 지금 연계되는 건데 거의 정글처럼 아이고 다 연계가 된다. 아, 다 연계가 돼. 어? 다 연계가 돼. 그래 피터가 그래도 저렇게 그냥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거 자체가 기분 나쁜 거고요. 예. 그래도 바텀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이득 봐야겠죠. 아, 그럼요. 칼리가 오고 있는 중이니까 아 요거 타워 하나 정도는 열심히 미니언이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라나. 자, 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즈르가 잡히면서 적극적인 바텀 딜교로 조금 재미는 봤네요. 네.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 도란이 좋은 드리블이 나왔다 치더라도 어쨌든 든든 입장에선 좀 풀어준 셈이라서 맞아요. 탑의 주도권을 계속 요네한테 어느 정도 있긴 하거든요. 오, 그러네요. 와, 위험한데? 6렙인데 조금 힘은 세주? 아직 있다는 겁니다. 세 6렙 예. 찍었어요? 또 아이고 먹긴 했는데 죽었다. 아이고 다 구른다 다 굴러 다 구른다 다 굴러 전부 굴러버린다 전부 굴러버려. 그리고 이거 대교가 그 좀 잘못 줘서 아 이렇게 될 게임이 아니었는데 이 게임도 너무 아쉽겠다. 잡은 듯 전판의 복수다. 전판의 복수? 뭘 했는데? 네가 운전 못한 거잖아. 아, 그랬었네. 네. 자 그러면 반격에 요네가 궁금이 있거든요. 네. 아, 어 런 런. 뽀삐도 잘 어? 빠져야 되는데 궁금이 있는데. 궁 타이밍이 되게 애매한데? 되게 애매한데? 이게 결국 아 여기까지 제대로 노리는 게 아니라면 빌분사기. 와 도란 심리전 놀림이 지금 예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역시 도란. 근데 끝까지 보긴 봐야 돼. 아직 제르키 아직 제르키가 남아 있긴 해서 발키리 들 때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칼리 아 칼리렐 이러면 아 이거 진짜 거의 뭐 강타가 여러 개 있는 느낌이고요. 오면 이거 꽂힙니다. 아 이거 살짝 그랬다. 와 네, 조심해야 돼. 계속 탄다고 하면 어 이렇게 되나요? 네, 기회다. 이동도 있어서 용 컨트롤 하나 생명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렇죠. 이건 기회야. 심차게 막 싸움 걸어가지고 용을 심판과 라칸의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 같은데요. 예. 아 한번 해보자. 네. 날리기만 하면 예. 싸움 되죠. 여차하면 하나 생명이 걸 것 같아요. 실비 안 되고요. 그런 거고. 근데 슈바라 와요. W가 빠져가지고 아 발킹 좋았는데. 와. 양념이 너무 많이 쳐져. 어 제카 좋았는데. 교환할 건 교환하고 현재 2대 2입니다. 어쨌든 양념이 처진 데 반해서 마무리까지 그렇죠. 근데 이거 이건 좋다. 근데 여기 이거 까비 이 정도 봅니다. 아니 제르키 아니 이렇게 발길이 잘 긁고 잘 빠져나가가지고 제르키 좋았는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 굳이 그렇게 써야 됐니? 방금 전 교정 기준. 아니 더블킬 하긴 했는데. 아니 그냥 100대 0인 거 그래도 한 80대 20은 만들어준 거긴 해가지고 뭐 더블킬 했으니까 이게 하나 세명 확실히 흐름 욕먹고 바텀 채굴 맛있어요. 네 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해요.
예, 라칸이 좀 돈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예. 게임이 막 엄청 불리한 건 아닌데 와와와와와와와와 훅 너무 세 훅 너무 세긴 해 와 발키리 좋았고 오와 나노무빙 뭔데 와 이게 다 살아? 와 그 와중에 무빙이 이거 그지 니드 웨이브이드?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와 무빙 좋았는데요? 맞아서 도망간 거긴 하지만 잘 살았고 미드바텀 결과적으로 뭐 풀 빠진 것도 아니고 네. 미드바텀 웨이브 이득 봤는데 전글러들 자체가 또 의심이 워낙 잘 도망갔습니다 전령 전령이 남았고요 이왕이면 챙길 수 있는 다음 용수함이 궁금하다 궁금해 피너시인데 일단 포기한 대신에 아래쪽 타워를 가져가겠다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생명은 원래 지금 욕심쟁이 플레이라고 있어 어제 피했어요 땡겨? 토스 후에? 딜 나오나? 와 날려버리고 와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전령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래 또 렐은 매복을 시켜놨어가지고 위아래 이득 동시 이득을 노렸었어요 하나생명. 이거는 하나생명도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한번 잘 한번 노려보려고 한 건데 노림수가 실패한 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전령이니까 상대 위에 있겠지 하는 거를 바텀 좀 안일하게 밀면 그걸 잡아보려고 한 건데. 타워 체력을 깎고 있어요. 타워는 날린 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딜라이트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연계가 무빙으로 살짝 땡겨버리고 오히려 네. 역습각이 나왔죠. 예. 그리고 뭐 부정하니까 날려버리고 제카가 쏴대기 전에 일단 저렇게 외곽에서 여기서 이제 코르키를 상대하는 좋은 방법 중에 먼저 격추시켜서 폭발을 빼내버리면 편한데 맞죠? 자 코르키 미사일 쏩니다 이제 백으로라도 맞춰야 센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 시간을 흘러가니까 어우 나이스 자, 전력 풀고 일단 흔들기 한번 들어갑니다 나이스 잘 맞췄고 예. 이런 곳이 운전하기가 이거 직선 코 이거 근데 뽀삐 W 예. 뽀삐 W 예. 잡고 근데 나올 때 근데 나올 때 나올 때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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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뽀삐 상대 뽀삐 탈리아 이런 거면 조심해야 돼 어! 안 맞았어 근데 돌아가서 든든 위쪽에 오히려 이게 안 애매하게 돼가지고 와 갑자기 진영이 좀 무너져가지고 아 이거 요네가 좀 아 요네가 다 죽였는데요? 이거 너무 아쉽겠다 네 하나생명은 꽤나 편하게 갑자기 싸우게 됐고요 우리가 위아래로 싸먹자였던 것 같은데 너무 아쉽겠다 위아래로 싸먹자 포지션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싸먹을만한 과학이 좀 잘 안 나와서 오버에서 싸움도 좋고 3명도 날아갔고 이건 큰데요? 이건 이제 슬슬 약간 더 크고 있어서 이거 확실히 가속도 붙었습니다 300볼드부터 아, 다시 싸먹자 근데 보시면은 코르키는 이미 나갔고 딜라이트가 커버 지지긴 했다 너무 이쁘게 했어 아, 딜라이트 커버도 지지긴 했네 이미 뭐 피피고 그러네요. 너무 근데 쉬웠어 그 상대 입장에서 반응하기가 요네도 위험하고 본대도 위험하고 오마이 딜라이트 열리는 곳에서 진짜 그 아즈르나 뭐 다른 챔프도 악이 나왔고 든 느낌도 있었어가지고 이제는 뭐 크게 뭐 변수 없을지 말씀드려서 진영이 더 이상해 코르키를 네. 격추시킬 만한 챔피언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가지고 CC 뭐 좀 예. 괜찮은 락한 정도 있긴 한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요즘 렐이 뭐 정글러들이 많이 활용하고 어우 풀교환 아즈르 풀교환 맞죠? 전멸 교환 그래서 어 풀탑 잡고 오 600원 근데 뒤태 뒤태 아트가 떨어지거든요 아트? 강림 요네는요 양념돼 있는 거 먹는 거 적수 네. 아즈르를 먹고 날개 펴져 요네가 오긴 했는데 요네 궁 근데 이거 딜이 요네 혼자 이게 딜 될까요? 택도 없죠? 네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아 망했다 게임 바이퍼도 할 수 오우야 이거까지 지우까지 이거는 뭐 뒤태 잘 꼽았지 뭐 하나생명이 뒤태 꼽고 그냥 팀 불러가지고 잘 잡아먹었지 뭐 요네 입장에서도 테이 찍을만은 했는데 코르키를 잡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쓰인 어떤 소모값 자체가 그러니까 코르키에 쓰인 소모값이 워낙에 커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치 자체가 워낙에 깊어서요 그래서 상대 합류 시간을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도 진행시켜! 있는 거 다 써! 보여주긴 했는데 아지르만 버리고 뺐으면 뺐긴 했겠다 아지르 버리고 뽀삐 정도 버리고 아지르 정도 버리고 아지르 버리고 뺐으면 뺐긴 뺐겠다
나는 그림은 뭐하러 몰아놓고 때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네가 다 잡아야 되는데. 예. 삼드라 CC가 너무 많아요. 그쵸. 명분 뭐 붕붕 떴는데 내려 오고 보니까 본인들마다 느낌이자 동심. 어이구 에이스. 아 속도 제대로 붙었죠. 이제는 차이가 아, 그래. 너무 벌어졌는데요. 7천. 예. 네 그리고 야 요네가 귀환하는 모습 이 정도면 됐단가요? 어 그러다 귀환 안 하고 다시 한 번은 더 전진. 그러니까 이거 막을 만하다고 판단 내린 거거든요. 그렇겠죠. 아 바텀 억제기 줄 생각하는 게 나을 수도. 때문에 저게 네. 밀기만 하면 좀 밀만해요. 줄 거 주면서. 어 이거 주고 어. 믿음만. 줄 거 주자. 줄 거 주자. 요네 돈 먹이다. 이게 맞긴 해. 어차피 지금 막으러 와봐요. 애초에 못 막고. 이런 느낌으로. 저 탱크 미니언 쌓이면. 근데 문제가 뭐 이런 대치라면 이제 사용도 결국 빡세긴 한데 이제 집 와가지고 빨리 이제 뛰어볼 생각하지 않을까 사용? 아 벌써 칼리스타를 아 이게 참 포킹 바로스의 힘을 보기에는 무라마나도 지금 나오지 예. 않은 상태인데다가 아, 근데 시간이 안 되겠다. 그냥 먹겠다.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스트에도 먹을 것 같은데요. 예. 성 그어놓고 버스트에도 지금 치고 있거든요. 제카 날 제카 날 준비하고 그렇죠. 있어요. 있어서 6천 칼리가 그래서 어 돌리기 피해버리고 아, 예. 어. 제카 궁 빠지긴 네. 했는데 어 힐링이 잘 흘렸어요. 좀 봐야 되겠는데 어 좀 괜찮은데? 아트록스 와요. 아트록스 네. 와요. 좀 괜찮은데? 파이퍼. 파이퍼. 아즈리가 근데 터져버려가지고. 아즈리가 살 곳이 없네. 아즈리가 날뛰고 있는데 최대한 빠지면서 그래도 4대3대! 어! 와! 실비! 그나마 근데 괜찮긴 했다. 그나마. 맞아요. 그렇습니다.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다시 한번 콕! 아 찔러! 그냥 넘어가면! 예. 그러면 몇 명이 살아남았나요? 2명. 잘 싸웠는데 아쉽다. 빈라인의 도라니. 네, 그러면 든든히. 아, 진짜. 그래, 다 죽겠네요. 그대로 가면은. 아하.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제르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아주 이 정도면은 성공적인데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바로 화나. 무난했지, 무난했지. 왜냐면 제카도 이 코르키 플레이가 되게 중요했던 게 리그 초반이라. 그렇게 못 쓴다는 그런 이미지면은 좀 어려운데 이 정도면은 뭐 왜냐면 그 전까지는 너무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자 5승째 신고합니다. 맞습니다. 정판 요지 볼까요? 오! 딜라이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장면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두 분? 도란 선수 이때 어떠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제 딜라이트 선수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연습 과정에서도 몇 번 좀 완전히 잘 안 된 게 있었는데 연습할 때 대회 안 나오니까 다행이다 이랬는데 대회 나와버려가지고 좋게 이제 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는 한 주간 휴식을 가지고요. 자, 한 주 쉽니다. 2월 14일에 4주차 경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아니요.